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79%, 공시가는 8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는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이렇게 치솟는 집값에 젊은 층은 청약의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청약이 젊은 층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 단지. 224가구 모집에 3만 6천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이 74인가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청약 신청자 중 절반 정도인 1만 7천여 명이 20, 30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90%는 40, 50대였고 20, 30대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형의 당첨 커트라인이 69점으로 가장 낮지만 이마저도 30대가 당첨되려면 20대 초반에 결혼해 무주택 15년을 유지하고 4인 가족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030 세대는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청약 문턱이 몹시 높기 때문에 청약 제도의 개선 보완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집값에 놀란 2030 세대는 소위 영끌 대출로 바늘구멍 같은 청약시장까지 두드리며 분투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수를 자제하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젊은 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이마저도 서울 외곽이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